자, 이런 거는 뭐 음악이나 미술 작품에 이제 문화 예술 전방향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뭐 저희도 그 얼마 전에 청경자 화배 그 미인도에 대해서 위장 여부에 대한 그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진위 여부를 밝힌 데들 쓸 수가 있고요. 이런 게 음악 작품, 미술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하원 교수님이 그 미술 작품들의 색상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조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새로운 이제 그 드로잉 기법이 나왔을 때 그 기법이 어떤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한 게 있습니다. 또 음악에서는 마찬가지로 플레이리스트 추천하든지 그런 것을 이제 관련된 걸 가지고 정량적인 방법으로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것을 그래서 통틀어서 양식 측정학이라고 하는데 양식 측정학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역사가 짧습니다. 이제 100년 조금 넘은 거죠. 1880년에 미국의 물리학자 토마스 맨델힐이 이제 단어 길이의 빈도수를 조사해서 올리버 트위스트와 허영의 시장의 유사도를 조사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단어 스펠링이 10자인 게 몇 개 있느냐. 그러니까 러브 같으면 녹자, 4자지 않습니까? 러브가 있고 뭐 그다음에 뭐 프리디 하면은 이제 6자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스펠링이 4자인 게 몇 번 나왔고 5번째 다른 단어로 상관이 없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한 이제 그 파워 로마 아들이라는 걸 따르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한 거죠. 비교를 해 가지고 이 작품별로 어느 정도 유사한지 그런 걸 봤고요. 또 폴란드 언어학자는 플라톤 각 작품에서 연대별로 수치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이게 언제 쓰였는지 그게 궁금한데 그걸 가지고 아까 말씀한 대로 알려진 작품하고 안 알려진 작품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그 연대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뭐 구글 도서관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또 이제 구텐베르그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이런 대규모 문학 작품들이 디지털화돼 있어서 이런 걸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양식 측정하기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하기 위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연구하고 있는 조선 왕조 실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조선 왕조 실록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요. 자, 조선 왕조 실록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입니다. 태조부터 철종까지 472년 동안의 역사 기록물이고 근데 여러분 조선시대는 철종까지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도 왕이 있는데 아마 생각하실 텐데 뭐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기본적으로 단위가 기사라는 단위로 꾸며져 있는데 총 약 38만 개의 기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조선왕조실록 공부하려고 하면은 그럼 한자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저도 한자 잘 모릅니다. 저도 이제 한자 쓸 수 있는 건 아마 저희 가족 이름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도 국사편찬위원회에 가보시면 홈페이지 가보시면 한글로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다 번역이 되어 있어서 한문 모르셔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아까 제가 이제 태조부터 철종까지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두 개로 고종부터 순종까지 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일제시대 때 많이 이제 왜곡이 됐다고 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역사 기록을 잘 인정을 하지 않아서 따로 두고 있고요. 태종부터 철종까지만 주로 이제 연구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좀 재밌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때 제가 이제 나중에 예송 논쟁을 하는 게 주로 요 시대 때인데 어떤 건 보시면은 이제 실록이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게 있어요. 현종하고 현종 개수 실록. 그럼 도대체 어느 게 진짤까? 근데 역사는 항상 승자의 시각에서 쓰이기 때문에 뒤에 쓰인 거는 항상 이제 그 뒤에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쓰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느 게 진짤까 이런 것도 사실 이제 굉장히 관심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실은 실록들은 사출한 게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 그러면 승정원 일기하고 가까운 게 아마 진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런데 그 두 개가 서로 문헌이 비슷하다는 건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러면은 정량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연구 주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 얘기는 제가 나중에 또 다시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조선왕조실록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조선왕조실록은 제가 처음 연구한 게 아닙니다. 이건 이제 카이스트의 전산학과 교수님들이 연구한 건데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왕의 통치 스타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명하다, 하교하다, 정교하다 이런 한자들이 있는 거죠. 뭐 윤화하다 이래서 이런 것들 쭉 봐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 한자의 빈도수를 이용해서 왕의 통치 스타일을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조선시대 때 왕들에 쭉 나오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왕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시면 연산군. 네, 연산군이 연산군 이쪽 있죠. 빨간 게 쭉 올라온 거. 빨간 게 뭐냐면 아비추리 디시즌이거든요. 제멋대로 결정했다. 그 왕조실록에 대해 이미 봤더니 이제 폭군 연산군은 제멋대로 한 스타일인 거 알았죠. 자, 그다음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이 세종대왕, 킹 세종, 세종도 그레이티스트. 보면 녹색이 높지 않습니까? 녹색이 뭐냐면 디스커션 앤 팔로우. 역시 이제 신하들 말을 경청하고 잘 따랐다. 이게 문헌에서도 이런 게 잘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따랐냐면 보면은 그 비율을 보면은 이제 훨씬 더 이제 그 신하들 말을 잘 들었다는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연구들을 했었고요. 조선 왕조실록은 아까 제가 38만 개의 기사로 구성이 됐다고 했는데 이게 하나의 기사입니다. 자, 이 기사가 내용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원평부 사람
전 부사 안상지를 엄지기에서 돌아가게 하여 줄 것을 상언하다. 여기 이제 기사가 하나의 주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빨간 글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는 여러 개의 문장, 여기 하나의 문장이고 다시 점 찍히면 그 다음 문장 이렇게 되는데 하나의 기사가 여러 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관심을 가졌던 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 인물 DB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인물 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저기 보시면 첫 번째 왕대가 태조 1392년 7월 17일 첫 번째 기사 첫 번째 문장에 등장인물 등장인물 가지고 저희가 아이디를 붙였는데 그 아이디는 이제 아이디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있어서 보시면은 0002884는 성산문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알 수 있는 거죠. 요 참고로 이 DB는 아까 제가 약간 그 음주감을 즐겼다는 정하웅 교수님이 열심히 만들어 주신 겁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음주감은 말고도 다른 것도 여러 가지 하십니다. 자. 근데 이걸 가지고 제가 네트워크 자료로 재구성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하나의 기사에 등장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관련이 있다고 봐서 여러분 페이스북에 나오면 친구 맺은 것처럼 이들 사람들 사이에 어떤 네트워크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네트워크 자료로 이제 재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조선왕조실록을 네트워크 자료로 봤다는 게 이런 의미고요. 근데 왜 제가 그럼 이런 네트워크 자료를 보려고 했냐면은 이게 원래는 사실은 제가 원래 왕조실록을 가지고 연구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게 조금 그 전에 제가 하던 연구가 있었는데 코스판서십 공동법안 발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려면은 10명이 같이 사인을 해야지 법안을 낼 수가 있죠. 국회의원도 왕따면 혼자 법안 발의 못합니다. 네, 그래서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제 17대 국회 때 제가 이걸 가지고 연구를 했었어요. 공동법안 발의했을 때 소위 말해서 어떤 법안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같은 정당 소속 정당끼리 발의를 하지만 지역 현안 같으면은 뭐 부산 같으면은 정당이 이제 두 개가 있지만 같이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소속 정당이라든지 또 17대 국회 때 재밌던 경향이 뭐냐면 조선일보에서 국회의원 등원하시는 분들한테 친한 국회의원 다섯 명 이름 적어내라 이렇게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때는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는 뭐냐면 그러면 개인적인 그 친한 정도가 공동 법안을 내는데 어떤 영향을 주냐 그런 것도 알고 싶었고요. 그다음 선수 내가 이제 뭐 다섯 의원이면은 내가 이렇게 착 부르면 쫙 밑에 와가지고 그 같이 사인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력을 주는 걸 한번 조사를 하고 싶었고 이게 또 실제로 이런 네트워크를 분석을 하면은 원래 네트워크 분석이 유명해진 게 이제 911 테러리스트들이 서로 연락한 걸 봤을 때 주동자가 누군지 찾아낼 때 이 네트워크 분석을 했거든요. 공동범 발의 같을 때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국회의원 말고 혹시 숨어있는 책략 같은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맨 처음 생각했던 게 이 연구를 하고 나니까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딱 생각했더니 상소문이 있구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 쫙 써가지고 그래서 제가 상소문을 가지고 연구를 하려고 딱 봤는데 조선왕조실록 봤더니 상소문은 누구누구 왜 몇 명 하고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상소문은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다시 좀 고개를 돌려 생각해봤더니 왕조실록 이 기사를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통된 주제 아래 여러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했으니까 물론 그 사람들 사이에는 고의적인 관계도 있고 적대적인 관계도 있지만 어떤 매개란 하나의 주제 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매개로 해서 모인 거라서 네트워크 관계라고 생각을 해서 공동법안 발의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선왕조실록을 다 할 수 없잖아요. 조선왕조실록 엄청나게 38만 개의 기사가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를 뽑으려고 해서 저희 학교 국사학과 교수님들한테 가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자문을 구했더니 예속 논쟁을 하면 재미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속 논쟁 혹시 뭐 예속 논쟁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효종과 효종비 때 계모 자위대비의 복속 기간을 둘러싸고 현정 숙격대에 나는 서인과 남인 간의 전쟁하고 제가 위키피디아에 써놨는데. 제가 이걸 저희 학생들한테 이제 같이 연구를 하면서 예속 논쟁에 대해서 좀 알아봐라 했더니 이 친구들이 나무 위키를 조사를 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무 위키라면 내가 사실은 이제 학생들 몰래 방에서 걸그룹 뒷조사할 때 주로 보는 그런 웹사이트인데 그걸 학문 연구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위키피디아로 왔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예속 논쟁은 이제 1차 예속 논쟁과 2차 예속 논쟁이 있는데 이제 기해 예속 논쟁 그 1차 예속 논쟁인데. 효종이 먼저 죽고 나서 이제 자위대비가 이제 그 계모죠. 이제 1년으로 할 거냐 3년으로 할 거냐인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효종이 차남이지만 왕위를 계승해서 장남으로 관주를 하면은 3년으로 해야 되고 그렇지만은 이제 왕을 계승했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차남이었기 때문에 1년으로 해야 되는 게 서인의 주장이었는데 그 당시 집권 세력은 서인이었고요. 이게 중요한 게 그냥 단순한 예복의 그 복상 기간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왕권의 정통성
조선시대는 사실은 장자 계승이 원칙인데 효종이 차남인데도 불구하고 왕위를 계승을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뒷면에는 그 왕위 계승에 대한 정통성의 도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복상기간 얘기였지만은 왕권 정통성이 둘러싼 문제라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숨 걸고 싸웠고요. 그래서 1차 때는 서인들이 이기는데 2차 때는 남인들이 이겨요. 그러니까 이제 효종이 죽고 그때는 서인이 이겨가지고 이제 1년만 복상을 하는데 며느리가 죽는 거죠. 효종비. 그러고 나서 똑같은 문제가 되돌렸는데 그 다음번에 남인이 이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참고로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여기 인조가 16대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인열 왕후가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왕자들이 셋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학생들한테 제가 이걸 잘 모른다면 혹시 드라마 추노를 보면 배경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세장가를 들어서 장렬 왕후라고 자위 대비가 상대적으로 젊은 거죠. 그래서 효종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장렬 왕후 자위 대비의 복상 기간. 그게 얘기가 나온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인선 왕후 효종의 부인이 또 죽고 나서 역시 장렬 왕후가 여전히 이제 살아 있었기 때문에 복상 기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서인과 남인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슬라이드 때 보시면 이제 유명한 서인들 쭉 제가 이제 송시열, 송중길, 김수향, 김수홍 뭐 이렇게 쭉 썼고 남인들은 윤효, 호목 등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 다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서인은 다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제 슬라이드 끝까지 빨간 이름이 나오면 다 서인입니다. 제가 잘 모르신다. 나는 내가 이 사람이 서인인지 남인인지 헷갈리는데 지금 열심히 설명하는데 빨간색은 다 서인이고요. 파란색은 다 남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하실 때 나오실 때 이름은 기억 못하더라도 제가 설명할 때 빨간색으로 나오는 사람은 서인, 파란색은 남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1차 예속 논쟁 때 이제 복상기간 1년을 주장한 서인이 이겨서 윤선도가 유배를 가는 남인인. 그다음에 2차 예송 때는 이제 거꾸로 이제 남인이 이겨서 이제 송시열이 귀향을 갑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좀 재밌는 게 이 김우명, 김석주라고 빨간데 이쪽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요 사람들이 서인인데 2차 예송 때 남인에 붙었거든요. 예나 지금 이렇게 당적 변경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적 변경을 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관심 가진 게 이분들 그럼 당적 변경을 언제 했을까? 이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럼 조선왕조 실록에는 뭐 당적 변경했다고 요즘처럼 어디 이렇게 뭐 그 본인이 뭐 기자회견하고 그런 게 아닐 테니까 안 나와 있을 테니까 언제 했는지 궁금하죠. 이걸 제가 조선왕조 실록의 네트워크 자료를 이용해서 알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알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역사적으로 알려지는 서인 남인이 있는데 사실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뭐 당파가 어느 당파에 속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남인, 유명한 서인이 있지만 대부분은 남인지 서인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뭐 이 네트워크 자료를 이용해서 알고 봤더니 중요한 책략가가 누가 있더라. 남인에 숨겨진 우리 조상일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좀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중요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좀 알고 싶었고요. 그다음 역사적으로 알려진 계파가 있는데 이 네트워크 자료를 이용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군집 분석이라고 멤버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군집을 만들어서 이 멤버십하고 실제 소위 말하는 남인과 서인들이 멤버십하고 비슷한지 또 다른 사람이 있는지 그런 걸 알 수 있고 그다음 이제 김석조, 김우명 같은 그 멤버십이 중간에 변경을 할 텐데 이 사람들이 언제 변경을 했는지 그런 걸 알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국사학과 교수님들의 자문을 통해 가지고 이런 저희가 연구 주제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주제를 만든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실제로 분석을 들어갔죠.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네트워크 자료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제가 해드려야 될 텐데요. 보통 이제 데이터를 보서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한 이제 그 서머리를 하라 그러면은 뭐 소위 말하는 평균이라든지 중앙값 같은 걸 씁니다. 그러니까 평균 같으면 뭐 이제 뭐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뭐 연애를 몇 번 해봤을까요? 그러면 이제 그 학생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설문조사에서 연애를 몇 번 했냐? 평균 뭐 3.3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뭐 국회의원들 평균 재산이 얼마냐 이런 거 할 때는 뭐 정문중 씨가 지금 엄청나게 부자인 사람이 있었을 때는 확 올라가니까 중앙값이라는 걸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포에 대해서 그런 자료에 대해서 대표하는 값을 찾고 싶습니다. 근데 네트워크 자료라는 건 그런 뭔가 대표하는 걸 찾을 수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대표하는 걸 찾느냐? 그 데이터의 가운데를 찾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로 여기 비트위니스 센츄럴리티라는 게 있는데 소위 말해서 길목인 거죠. 여기서 이 H라는 데는 딴 여기 보면은 뭐 A, C, E 이런 것들은 H를 거쳐야 그 다음 딴 쪽으로 건너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길목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스트 디그리 이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인기가 제일 많은 사람 내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중요한 걸로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로즈니스는 뭐냐면 두루두루 그러니까 아주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가려면 예를 들어 S는 뭐 R도 거치고 그다음 O도 거치고 N도 거치고 뭐 I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최소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주 뭐 사이가 나쁜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 요걸 봐볼 때 그 중에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 그런 기준이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나오는 이제 아이겐벡터 센츄럴리티라는 건 이건 구글에서 그 웹사이트 순위를 정할 때 쓰는 겁니다. 구글에서 어떤 식으로 웹사이트 순위를 정하냐면요. 페이지 랭크라는 걸 쓰는데 그 페이지 랭크라는 거는 많이 연결돼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더라 딱 하나만 연결돼도 중요한 게 있으면은 이제 그 랭킹이 올라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최순실 씨 같은 경우 하나 딱 끈이 있는데 굉장히 컸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사람. 뭐 그랬던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으로 센츄럴리티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센츄럴리티를 기준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기준이 있는지. 자, 그래서 이제 뭐 디그리에하고 비트윈하고 클로즈니스에서 이게 저희가 편의상 2차 예속 논쟁만 지금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데 1차도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2차 예속 논쟁을 가지고 저희가 4기로 나눴는데 그중에 2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들이 다 점유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이때는 서인들이 여전히 집권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인들이 중심이란 걸 알았고요. 이 참고로 저희가 맨 처음 이 분석을 했을 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이제 서인인 것 같지도 않고 저희가 그래서 국사과 교수님한테 갔더니 국사과 교수님이 이거 다 중국 성현 이름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거기 실록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고사 성어를 인용을 하면서 누구 왈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좀 무지한지라 이제 중국 성, 저희도 맹자 공자 정도는 아는데 그것보다 조금 약간 드물게 나오시는 성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나중에 다 뺐습니다. 네, 다 빼서 이제 진짜 남인 서인들이 등장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차 때는 주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계속 이제 서인들이었는데 3기가 되면 이제 집권 세력이 변하는 게 보입니다. 이제 남인들이 대거 앞에 등장하죠. 이름들을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남색 계열들이 앞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클로즈니스는 소위 말해서 이 검정색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모르거든요. 이 사람이 남인인지 서인인지 그런 사람들이 대거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인데 역사학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3기를 들면서 소위 말해서 집권 세력의 변화가 감지된다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게 뭐냐면 이게 디그리라는 게 소위 말하면은 사람들이 아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아는 사람의 개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네 가지 피리어드로 나눈다고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인, 남인, 김석준, 영의정인데 일종의 영의정은 뭐 시도 때도 없이 왕이 뭘 시켜서 많이 등장해서 약간은 이제 비교 뭐 베이스라인 이런 의미로 제가 집어넣었는데 보시면은 이 남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엄청나게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디그리가 많아졌다는 건 그만큼 이제 같이 등장한 사람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심인물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2기부터 3기에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변화가 있어서 이맘때 이제 정권 교체가 일어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제 얘기했던 대로 이 네트워크 자료를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집단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집단이 크게 세 가지 집단으로 속했다고 보는데 세 가지 집단으로 본 이유가 첫 번째는 뭐 아마 골수 남인, 그다음 골수 서인이 있고, 그다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간 이제 중립적인 입장이거나 혹은 이제 그 뭐 이 관료들이기 때문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란색은 아마 관료 집단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다음 빨간색하고 노란색은 이제 좀 다른 집단인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여기 뭐 허목하고 김석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약간 중립적인 거고 그다음 송중길 송시열은 빨간색에 속하고 있고요. 김우명 김수환 같은 경우에는 이 노란색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우명 같은 경우 김석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을 때 그림상으로 봤을 때 노란색이 골수 이제 서인이라고 생각되는데 약간 벗어나 있죠. 이미 약간 이때 중립적인 입장으로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3기가 돼서 보시면은 이제 다시 보시면은 이제 허목, 윤우, 허적하고 김우명이 같은 색깔로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남인 그룹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우명이 이때 이미 남인과 동조를 하고 있구나. 3기에 들어서 그런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 공동체의 그 네트워크 분석, 네트워크의 군집 분석을 통해서 저 멤버십 분석에 대해서 알아봤었고요. 이 연구는 지금 계속 진행되는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네트워크 구조를 이용해서 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헌종 개수실록이 있고 그다음 헌종 실록이 있다고 했는데 그걸 승정원 일기를 가지고 다시 저희가 네트워크 자료로 만든 다음에 그 네트워크끼리 비교를 해서 네트워크가 비슷하면은 그러니까 어느 네트워크가 서로 비슷한가 승정원 일기와 비슷한 네트워크 승정원의 네트워크와 비슷한 그 이게 개수 실록의 네트워크인지 아니면 그냥 실록의 네트워크인지 그런 것들도 지금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 다양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대충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 말고 이제 제가 또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셰익스피어는 얼마나 많은 단어를 알고 있을까? 셰익스피어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셰익스피어 작품에는 총 88만 4,647개의 단어가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14,376개 딱 한 번만 사용됐고 두 번만 사용된 것도 4,00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중복 제외하고 이 사람 어휘가
3만 천 개가 넘었다고 해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뭐 웬만한 사람은 이것보다 훨씬 적은 단어로도 다 이제 일상생활은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작품에는 등장한 게 31,534개지만 내가 알고 있는 작품에 안 쓰실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일기를 쓴다고 해서 내가 아는 모든 단어를 동원해가지고 일기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 셰익스피어의 새로운 작품이 발견된다면 기존의 작품 그러면 이제 뭔가 새로운 단어가 등장할 확률이 있는데 정량적으로 아까 분석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새로운 이제 예를 들어 뭐 전집이 발견됐는데 그 전집에 한 만 개의 단어로 구성이 돼 있다. 만 개 중에 분명히 몇 개는 처음 보는 단어일 텐데 그게 얼마나 될 건가 그걸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계적인 방법으로. 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거는 이게 셰익스피어 작품을 총 100회까지 등장 빈도수 단어인데요. 보면 이제 한 번만 썼던 게 14,376개. 요쭉 나가시면 이제 91번 쓰인 게 4개라는 거죠. 요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